자, 처음으로 진행할 건 이제 프론트 로우. 프론트 로우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여긴 프론트 로우라고 써 있죠. 근데 저는 이거 보니까 하이 로우라고 해요. 근데 이 궤적이 이 가동 범위가 등 근육을 길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왜 좀 이게 왜 그 이게 좀 이렇게 등이 짧은 거 아까 누가 질문을 하셨잖아. 예. 광배근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든 해부학적으로 다 장골릉에서 다 기시해요. 누구든지 다. 근데 그 장골릉에서부터 기시하는 광배근을 끝까지 쭉 뻗는 어떤 이런 동작을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광배근의 그 선천적인 유전적인 그 성능을 끌어내지 못한 것 뿐이야. 근데 오늘 그걸 이제 완전히 바꾸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계 자체가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물론 이거 양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양손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동 범위가 짧아져요. 그래서 저는 한 손씩 해. 근데 한 손씩 할 때 앉아보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발을 잘 만들어야 돼. 여기다 한 발 올려놔봐. 여기가 꽉 껴져야 돼. 하나 더 낮춰가지고. 아, 너무 낮췄어. 하나 올려야지.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먼저 당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우선 잡고서 앉아야 돼. 이제 이거를 반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썸넷 하지 말고, 완전히 꽉 잡아서. 돌려서 꽉 잡아. 스트랩을 꽉 잡아. 그렇죠. 우선 자, 여기 봅시다. 이 다리를 더 안으로 집어넣고요. 완전히 이 발로다가 여기를 꽉 눌러야 돼. 그 다음에 몸을 약간 이쪽으로 빼와요. 이쪽으로 빼와 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틀어서 빼오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각도하고 지금 몸 각도가 딱 맞거든요. 그 다음에 뒤로 약간 누워. 가슴 대지 말고. 더 뒤로 빼. 더 뒤로 빼. 몸이 더 뒤로 빼라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숄더 패킹 얘기하잖아. 숄더 패킹은 그건 코어가 약하고 다리가 약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 상태에서 다리로 꽉 눌러. 그렇지. 그럼 이미 벌써 땡겨왔죠. 그러면 패킹 이루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밑으로 여기까지 끌어 당겨. 밑에 오지. 그 다음에 그대로 여기까지 쭉. 그 다음에 반복.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죠. 이 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그렇죠. 이 손을 피고 더 뒤로 나가. 더 뒤로 나가. 그렇지. 더 길게 놔야지. 20개. 쭉 여기서 놓으세요. 그냥 놓으세요. 그렇게 놓으면 사실 부상당하니까 일어나서 놓지 말고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놔버리라고. 그래도 안 부셔져. 절대로 안 부셔져요. 다음 바꿔서 등에 밑에 와요? 네. 아니 이게 이렇게 끼는 거 맞아? 반대로 껴야지. 이렇게 해서 딱 걸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쪽 다리에 힘을 줘야 되겠지? 더 깊이 들어와야죠. 더 깊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놓고 몸을 이쪽으로 빼. 그 다음에 이 손 피고. 그렇지. 그럼 이미 숄더 패킹이 아니라 이걸로 눌렀기 때문에 벌써 이게 딱 잡힌다고. 네네. 여기 힘 들어오지? 그 상태에서 땡겨. 그렇지.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넷. 요때 테크닉이 약간 이걸 붙이면 더 좋아요. 여섯, 둘, 셋, 길게 놓고, 길게.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둘, 셋, 열,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둘, 셋, 열. 오케이, 그렇죠. 둘, 셋, 아니 왜 그래요? 아유 누가 꽂히는 것 같아요. 하부 오죠? 네.
이걸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여기서 약간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발로 이제 시티드 로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하이 로우의 개념은 하이, 명칭은 로우지만 이건 풀 다운의 개념이죠. 풀 다운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등 운동의 펑션이 풀 다운이 있고 풀 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프론트 로우를 할 때 두 가지 기능을 다 쓴 거야. 왜냐면 하이 로우를 하는, 아 저기 풀 다운을 하는 척 하면서 풀백까지 들어갔잖아. 그러면 광배근의 두 가지 기능을 다 이용하는 게 좋아? 한 가지만 이용하는 게 좋아? 그 근육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활용하는 게 좋은 운동법이잖아요. 근데 이 기구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계속 몸을 약간 옆으로 빼라는 거고 다리로 완전히 지지해서 코어로 완전히 그 무게를 찍어 잡은 다음에 광배근을 긴장시켜서 풀다운과 로우를 한꺼번에 쓰는 거지. 그래서 길게 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밑에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티드 로우를 연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우선 앉아서 일어서서 이쪽에 발을 올려요. 한쪽 발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잡고 이렇게 놓여야지. 아니지, 한 손씩 하려니까. 아, 예. 오케이. 완전히 감아줘. 이렇게 돌려봐. 돌아갈 거야. 그렇지. 이렇게 꽉 짚어야 돼. 그 다음에, 자, 하나, 둘, 뛰어. 다리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세우고, 약간 이쪽으로 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고, 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그렇지. 둘, 셋. 넷. 둘, 셋, 다섯. 상체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둘, 셋, 열. 20개 갑니다.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둘, 셋, 열. 나 그냥. 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 안 다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바꾸고. 이걸 또 같이 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살살 논다고. 안 부셔지니까 그냥 던지면 돼. 띄워놓고. 약간 몸이 절로 빠져야지, 이쪽으로. 근데 너무 기울이면 안 돼, 살짝만. 그러니까 몸 전체, 엉덩이가 약간 이렇게 나가는 거. 그렇지. 오케이, 고. 하나, 둘, 셋. 팔꿈치 붙이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다섯, 둘, 셋, 여섯. 밑에 오지?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둘, 셋, 열,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스물, 스물.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둘, 셋, 열. 그렇지, 오케이. 또 아세요? 아, 예.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한번 해봤는데, 카메라 보시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털리는 것 같습니다. 하부가. 하부가? 예.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허리가 짧아지고 등이 넓어지겠구나. 나중에 백포즈를 잡았을 때 이게 허리가 안 보이고 그냥 밑에서부터 이렇게 광배근이 쫙 나오겠다라는 그런 느낌? 예. 아주 원하는 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이로우와 시티드 로우의 조합.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트가 끝나고 나면 이거를 그냥 1세트로 끝나면 사실 안 되잖아요. 예. 두 번째 세트는 무게를 좀 올려서 한 세트 정도 더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게 로우로우 그 다음에 풀다운. 사실 이제 로우로우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원암로우 있죠. 그러니까 원암로우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원암로우의 접근을 이제 로우로우라고 하는 프레이트 로드로 진행하고 하나는 로우를 진행했으니까 아까 등 광배근의 주기능이 두 가지. 하나는 풀 다운, 또 하나는 풀 백. 그러니까 풀 백을 다른 말로 로우예요. 그 다음에 풀 다운은 말 그대로 풀 다운. 그러니까 지금 로우 로우 풀 다운 같이 진행하면 플레이트 로드 기계지만 완벽한 컴파운드의 조합이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대룡이 아까 했었나? 네, 로우로우 한번 진행해볼게요. 로우로우. 요거는 20kg 원판을 양쪽에
두 개씩은 꽂아야지. 두 개는 좀 가벼울 것 같은데? 한 세 개 껴야 될 것 같은데? 대룡이는 이 플레이트로도 써본 적 있어요? 작년, 재작년. 이거 써보긴 써봤어요? 그러면 한 장 더 껴, 세 장씩 껴. 한 장씩 더 껴줘. 그 다음에 이쪽은 이것도 너무 가벼워 지금. 이것도 안에 5kg를 빼고 10kg 끼고 20kg. 우선 기구 셋업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로 와. 요거는 그냥 해도 되는데 요거 할 때는 저기 뭐야 요 셋업을 좀 해야 돼. 요쪽 카메라를 좀 이렇게 비켜주시고 자기 위치 맞추고 발 그 요게 편해야 돼. 자, 요거 할 때 봐봐.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봐. 깊이 들어가고 아까 왜 요렇게 한 다음에 뒤로 누우랬잖아. 더 누워야지. 가슴 전만 만들고 이것도 벤치 프레스. 그러니까 요걸 내릴 때 가슴을 들어주는 거야. 들어가. 스탑. 여기 밑에 오지. 그렇지. 요 느낌 그대로 놔주고 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메인은 아니니까 아 요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왔죠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탁 이 풀다운 할 때 대부분 타겟이 여기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오늘 배워야 되는 건 이 부위의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느낌이 오는 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부위에 살짝 왔죠. 살짝 왔을 뿐이야. 그죠? 근데 로우를 하고 이 와이드 풀다운을 하면 여기에 확실하게 와요. 자, 그래서 이제 로우를 진행하는데 약간 좀 이쪽으로 좀 카메라 좀 피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발의 위치는 여기. 한 발은 여기. 한 발 여기다. 그렇지. 한 발 저쪽 그 맨 가운데.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놨지? 이렇게 해놨으면 여기서 손잡이 잡고 몸을 이렇게 트는 거야. 그 다음에 가슴 세우고, 자, 땡겨. 아, 야, 이거 잘못 꼈다. 여기다 껴놨네. 원판을. 그냥 빈 공간에다 껴놨네. 여기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낫고, 요걸 좀 빼서 위로 올려. 자, 맨 꼭대기.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건 좀 무게감이 올 거예요. 세 장을 꼈기 때문에. 보통 60kg잖아요. 세 장이면. 한 이 정도는 땡겨야지. 자, 다리에 중심을 둬야 돼. 그렇지. 하나, 둘. 둘, 셋. 상체 움직여 됩니다. 8, 9, 10. 자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최고죠? 그만, 됐어요. 지금 약간 힘든 로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조금 더 상체가 앞으로 가줘야 돼. 자, 요번엔 반대로 하실 때 손잡이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발의 위치, 앞발의 위치를 조금 더 앞으로 아니 너무 갔어요.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왼쪽 발은 축을 여기다 놓으세요. 아예 여기다 발 가운데를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상체 틀어주고 가슴 전만 세우고 그 다음에 그대로 고! 아 빨리 둘, 셋, 넷,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여덟, 열, 열다섯. 하나, 둘, 셋, 둘, 셋, 넷, 둘, 셋. 오케이. 다섯, 둘, 셋. 어디에 느낌 와요? 이쪽. 밑에 오죠? 자, 풀다운. 스트랩 잘 잡고, 그 스트랩을 잡는 동안에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약간 쉬어야 돼. 그 다음에 모든 그립은 썸레스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랩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썸레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썸레스가 오히려 손목에 부담이 더 많이 와요. 여기 풀다운 잡아당길 때 보면. 자,
상지를 완전히 지지하고 그다음에 뒤로 누운 다음에 가슴 전만 시선은 계속 위를 봐야 됩니다. 그대로 당기고 하나 둘 셋 둘 그렇지 더 길게 놔 길게 길게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그렇지 스트랩 폴스랩은 이런 게 폴스랩이에요. 내릴 때만 살짝 도와주고 놀 때는 본인이 저항하게 세 개만 더 마지막 그렇죠. 어디? 이쪽. 카메라를 보면서 그렇죠. 제가 원하는 곳 바로 이곳에 정확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한 하이로 프론트로 그다음에 시티로 뭐 이렇게 컴파운드로 두 세트 정도 그다음 로우로 와이드 풀다운 로우로 와일드 풀다운 그래서 두 세트 그 다음에 이제 치이닝 물론 이제 치이닝이 제일 어려운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시스트 친을 이용하셔도 되고 근데 풀다운보다는 사실 치이닝이라고 하는 이 자기 몸무게를 이용한 치이닝 있잖아요. 그거를 딱 마지막으로 한 2세트나 3세트 정도 진행하면 등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매일 대신 매일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치인을 딱 3세트 하거든요.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 7일이잖아. 그러면 총 21세트를 하는 거야. 3세트씩 7일 내내 하루 안 쉬니까 대신 매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3일 격일제를 이용해도 여러분들이 치닝 해봐야 5세트 정도에서 3일 격일제면 15세트밖에 안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나는 21세트를 한다고 6세트를 더 하고 그럼 가만 보니까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등이 안 좋아질래. 그러니까 아 보디빌딩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많이 하면 좋아진다. 그리고 근육 성장을 위해서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라는 것은 매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지. 물론 격일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가슴 운동을 하면 뭐 가슴만 되나? 그건 또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등 운동할 때 보면 이두도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등 운동 이렇게 진행하고 그다음 루틴이 어깨, 그다음에 가슴, 그다음에 이두, 그다음에 삼두, 그다음에 대퇴 이두, 그다음에 대퇴 사두, 그다음에 복근, 그다음에 종아리 끝. 거기에 하고 맥스로 걸리면 한 2시간. 조금 짧게 뭐 빨리빨리 진행하면 한 1시간 40분.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직접 해봤잖아요. 몇 세트 못 하겠죠? 한 2세트? 3세트면 충분하지 않을까? 굳이 뭐 등을 1시간 뭐 등을 뭐 진짜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세트법을 안 썼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세트법도 중요하지만 플레이트 로드라고 하는 기구가 지금 낯서니까 사실 뭐 지금 적응이 안 된 어떤 그런 상태에서도 이 정도 느낌인데 예를 들어 뭐 좀 한두 달 계속 훈련을 하면 사실 여기서도 무게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이 좋아지는 거는 진짜 시간 문제인 거지, 시간 문제. 오케이? 자, 어떤 그 지금 뭐 네 가지 종목을 지금 한꺼번에 세트로 묶어갖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 지금 조합은 이런 조합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풀다운, 하나는 로우. 또는 거꾸로 해도 돼. 이걸 먼저 하고 로우를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꼭 뭐 하이로우하고 시티드로우 아니에요. 시티드로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이로우를 해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네.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변경해서 진행하는 어떤 그런 세트법을 이용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확실히 여기 온다라는 거. 그죠? 또 이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이걸 뭐 몇 년 해야 좋아지나요? 뭐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알 수가 없어. 뭐 몇 개월 만에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뭐 간단한 예로 뭐 한 1년 한 3, 4개월 정도 뭐 이렇게 제가 지도한 그 친구는 중국 아이예요. 근데 요 아마추어 올림피아 차이나요 피지크에서 톱 6에 들었잖아. 그 친구는 완전히 빼빼한 상태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이런 그 전신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컴파운드로 무조건 이렇게 계속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뭐 지금 2년도 안 했는데 하여튼 47명 나온 그 맨스 피지크 그 C 클래스에서 하여튼 톱 6 안에 들었잖아. 그리고 지금
시안에 가서 지금 부모님하고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을 거야. 하여튼 그 대신 매일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두에 설명드렸지, 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일 격일제를 이용해서 5세트만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결국은 15세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세트씩 7일 내내 하기 때문에 총 21세트를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제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몸무게도 뭐 저도 꽤 이제 중량급이잖아. 80kg가 넘어가니까. 뭐 제가 90kg까지 가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도 12개씩 꼬박꼬박 해요. 속도도 되게 빠르지. 펑펑펑펑 올라가니까. 뭐 영상 보면 나오니까 한번 그건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 등은 뭐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방법론 같고. 또 궁금하신 거 있어서 질문하세요. 그 운동량에 대한 건 말씀님 그 1시간 40분, 2시간 한 번에 이렇게 그렇죠. 오전으로 아니요.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바로 진행시켜요. 나머지 다 휴식 식단이랑 그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도 있고 뭐 선텐도 해야 되고 뭐 식단 식사도 해야 되고 뭐 하루 종일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실 때 물론 저는 프로 선수고 여러분들은 사실 직업을 갖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짬내서 또 훈련을 따로 하셔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그럴 때도 필요한 게 이런 세트법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뭐 진짜 뭐 막 두 시간을 갖다 내가 운동을 다 하려 해야 되는데 뭐 그냥 하루 일과 다 맞춰놓고 뭐 문 닫을 때까지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단 중간에 내가 휴식 시간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등만 이렇게 세트법을 이용해가지고 딱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후에 또 뭐 다른 부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신을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격일을 서도 사용한 근데 우선 기구가 좀 셋업이 돼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좀 그런 기구가 어렵다면 일로 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여기 와서 운동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뭐 아까도 잠깐 타계하고 얘기했었는데 아침에 제가 수업을 하기 전 시간 있잖아요. 1시에 여러분들하고 수업하잖아요. 그럼 제가 일부러 일찍 와요. 그리고 한 9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뭐 보충제도 좀 먹고 이렇게 좀 있다가 한 10시부터 뭐 자가근막 이완하는 것도 왜 뭐 가슴 어떻게 푸는지 뭐 그다음에 폼 저는 폼롤러 안 써요. 그리드롤러 갖고 간다고. 왜냐면 제가 부피가 있으니까 폼롤러는 말랑말랑하잖아. 그걸로 문질러 갖고 무슨 근막 이완돼. 약간 좀 단단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리드로 트리거 포인트 그 약간 근데 탄력이 있는 그리드죠. 완전 단단한 걸 쓰면 안 돼요. 원래 그 근막 이완할 때는 단단한 거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오히려 더 상해를 입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이게 딱딱한 어떤 돌멩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탄성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정도의 탄성이 약간 있는 그런 롤러를 이용해서 자가근막을 다 해요. 그다음에 뭐 조그만 그 볼을 가지고 또 뭐 가슴서부터 해가지고 다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야. 그걸 같이 해보면 사실은 더 좋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인원이 여러분들은 많고 저는 혼자니까 사실 뭐 내일이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뭐 한 10시 정도 오면은 뭐 몸풀 이렇게 뭐 스트레칭 하는 것부터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근데 파트너가 돼서 같이 해보면 더 좋은데 뭐 파트너는 뭐 안 되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좀 내일은 좀 시간 되시면 일찍 오셔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질문 타기. 그 가장 중요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궁금했던 건데 그 말씀하실 때 10개에서 15개 정도를 할 수 있는 무게를 컨트롤을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제 기준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보통 한 부위를 또 5세트를 기준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으면 장비 좋으면 6세트도 하고 7세트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보통 뭐 황성도 그러고 3세트에 끝난다, 2세트에 끝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운동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힘을 남기니까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더 쓰시니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싸움을 잘한다고 10명한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똑똑하게 두 번만 해도 되는 건지와 네. 그리고 내가 10개에서 15개를 했는데 무게를 올렸어. 근데 5개밖에 못하겠어. 네. 근데 자극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무게를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10개에서 15개 맞는 걸로 계속 해주는 게 맞는 건지. 두 가지 질문이죠. 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3세트 안에 끝내세요. 그러니까 물론 느낌이 좋아서 더 하는 건 좋아. 근데 그거는 자극에 자극을 주는 어떤 그 다양함에서 결여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아껴서 다른 그 다각적 자극을 주는 게 사실은 보디빌더한테 필요한 운동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우로우가 좋다고 해갖고 로우로우만 뭐 20세트 이거보단 로우로우 한 힘을 활용해가지고 20세트 할 힘을 가지고 로우로우도 하고 풀다운도 하고 시트로우도 하고 하이로우도 하고 이게 더 사실은 이론적으로 맞는 거란 말이야. 맞는 접근법이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느낌이 너무 좋아. 그렇다면 한 수세트 정도 더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많은 거는 좀 그래요. 그 다음에 5세트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예전에 5세트씩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세트법을 안 썼기 때문이야. 세트법.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이, 로우로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양손을 동시에 하는 거하고 한 손씩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씩 하게 되면 두 손으로 한꺼번에 당겼을 때 무게보다 훨씬 더 많은 중량 쓸 수 있거든. 그리고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근육부에 더 많은 자극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또 한 손씩 요 시티로 하면 이거는 복합적인 세트라고 봐야 돼. 이쪽하고 컴파운드 한 거야 벌써. 이 종목이 두 개가 묶여서 컴파운드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컴파운드 한 거야. 거기다 한 번 더 한 거잖아. 그럼 이 두 개만 묶으면 벌써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 하기 전에 IFBB 프로 선수들이 지금 코치 선생님들로 여러분들 지도해 주잖아. 그 코치 선생님들을 한 명씩 다 데리고 제 루틴을 같이 소화시켰어요. 근데 안 했던 어떤 루틴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첫 세트는 따라왔어요. 근데 두 번째 세트에서 급격한 체력 저하가 왔어. 그러니까 반복수도 떨어지고 우선 가동 범위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 선수들도 뭐 한마디로 그냥 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느꼈다고. 느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어떤 그 5세트라고 하는 기준은 지금까지 적응된 5세트야. 근데 그 5세트를 깨야 돼. 뭘로? 3세트로. 근데 3세트로 깰 때 그냥 기존 진행해왔던 루틴 안에서의 세트를 줄이는 방법을 가지고서는 그 느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효율적이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해오지 않았었던 세트법을 활용해서 3세트로 줄여도 충분히 그 자극이 전달된다.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가 뭐 15개, 20개 또는 뭐 12개, 8개라고 하는 공식적 개수를 진행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내가 5개만 해도 느낌이 좋다. 근데 그럼 5개라고 하는 무게는 12개보다 훨씬 무게가 무겁지 않느냐? 그럼 그 무게로 올려서 계속 가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인데 아, 5개, 6개라고 하는 어떤 그 반복수의 기본적인 개념은요. 머슬 파이버를 그 자극 주는 개수가 아니에요. 그건 스트렌스 타입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근력이 좋아지는 훈련이야. 물론 어떤 업시즌이라든지 뭐 우리가 시즌을 준비하지 않는 어떤 그런 타이밍 때 그렇게 5개, 6개 반복하는 어떤 중량을 선택해서 그건 단일 싱글 세트로 가야 되겠지. 그건 컴파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무게 갖고는. 왜냐면 5개 땡기는 무게 걸으려면 한 4장 정도 꽂아야 된다고. 그거 5개 하고 이쪽 5개 하고 여기 와서 또 5개 해봐. 못해요. 그건 오히려 그런 중량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허리 부상이라든지 어깨 관절 부상에 특히 후면 삼각근 잘못하면 찢어질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중량 높이다가 이쪽 왼쪽 어깨 뒤에 한번 찢어져가지고 그 시합을 못 나간 적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중량의 선택은 그닥 그렇게 보디빌더적인 어떤 접근 방법에서는 그렇게 좋은 접근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느낌이 굉장히 중요는 하죠. 보디빌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느낌이잖아, 느낌. 어떤 운동을, 종목을 진행하는데 막 그 부위가 막 펌핑이 되고 막 그냥 막 뜨끈뜨끈해지면서 막 그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자극의 강도가 막 느껴진단 말이야. 그게 바로 느낌 아니야. 그 느낌을 존중해야지. 근데 과연 다섯, 여섯 개에서 과연 그런 느낌이 올까? 아니에요. 오히려 15개, 12개에서 느낌이 사실은 더 좋다고. 그러면서 세트법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느낌은 더 버닝되지. 그러면서 세트 수를 줄이고 다각적인 어떤 여러 종목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보디빌더의 근육을 갖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내일 시간 맞춰갖고 한번 운동하는 거 보고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지금 5시 반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집중적으로 오늘 진행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한 10시 정도 시간 되신 분들 와서 보세요. 예. 짱했어? 네. 찡했어? 저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